마지막 때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마지막 때 핵심적인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특별히 그리스도의 심판주 되심과 왕 그리고 신랑 되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5절을 보게 되면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세상의 많은 종교 가운데 많은 종교들이 신이 존재한다면 신은 창조주여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만약에 신이 존재한다면 신은 공급자여야 하며 신은 전지전능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근데 그 어떤 종교도 창조주를 남편이라 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책을 보게 되면 책의 가장 중요한 것이 서론과 결론입니다. 그 이유는 서론과 결론이 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핵심을 요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스토리는 시작도 결혼식이요 끝도 결혼식입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으로 시작해서 출애굽에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식으로 전개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약혼식으로 클라이맥스를 이루어 끝내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결론을 맺게 됩니다. 만약 시작과 끝이 그리고 그 스토리의 전개가 결혼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이 스토리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제가 영화관을 가게 되면 영화관을 갈 때 보통 10분이나 15분 늦게 영화관에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는 차라리 영화를 볼 때 영화를 늦게 들어가느니 그 영화를 안 보고 말아요. 근데 이 영화를 보게 되면 영화를 뒤늦게 들어가게 되면 그 영화의 메시지를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번은 이제 테이큰이라는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이 영화를 제가 처음 그 영화를 봤을 때 한 15분 정도를 놓치고 그 영화를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영화를 계속해서 보게 되는데 영화의 전개가 되면서 계속 내용이 한 남자가 사람들을 계속 죽이는 거예요. 저는 영화가 끝날 때까지 이 영화가 연쇄살인범에 관한 내용인가 이렇게 하고 영화를 보는데 결말을 보고 나니까 살인에 관한 영화가 아니라 납치당한 딸을 구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헌신과 사랑에 관한 영화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생각할 때 마지막 때를 묵상해 볼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 무자비한 심판주의 이미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불타는 사랑과 헌신으로 싸우고 있는 신랑 대신 심판주에 대한 이미지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사야 63장과 62장을 보게 되면 이러한 심판주 대신 하나님을 아름다운 신랑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서를 저술했을 때는 장과 절, 이렇게 챕터를 구분하는 챕터 브레이크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63장과 62장이 같은 문맥이라는 사실입니다. 63장은 하나님의 심판의 그 강도와 그 강렬함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62장이 이러한 하나님을 신랑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63장을 보게 되면 에돔에서 오시는 이분이 누구신가? 주홍빛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시는 이분은 누구신가? 광채로 옷을 입고 그 큰 힘으로 터벅터벅 걸어오시는 이분은 누구신가? 나는 정의를 말하며 구원할 만한 힘을 가진 자다. 2절에 왜 그대의 옷이 마치 포도주 틀에 밟은 사람의 옷처럼 붉게 물이 들었습니까? 3절에 나는 혼자서 포도주 틀을 밟았다. 백성 가운데 아무도 나와 함께한 사람이 없다. 내가 노여워서 그들을 내리밟았고 분이 나서 그들을 짓밟았다. 그러자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서 내 옷이 온통 피로 더러워진 것이다. 지금 이사야 63장에 원수를 짓밟아서 그 원수의 피가 옷에 묻은 정말 그래픽한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당신이 왜 옷이 이렇게 피로 물들었냐 물어보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아무도 나와 함께한 자가 없기에 내가 혼자서 그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이미지 속에 익숙하지 않은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구간 구이의 그런 예수님의 모습과 조금 달라 보이는 정말 강한 그런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사야 63장만을 읽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내가 아는 예수님이 아닌데 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이사야 62장으로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이사야 62장은 왜 63장의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으로 오는지에 대해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62장에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지금 이사야 62장에 메마른 뼈와 같은 그러한 이스라엘, 죽은 뼈와 같은 소망이었고 황폐하고 황무한 그러한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가도록 정의와 공의가 빛같이 나가기까지 신랑 대신 나 여호와가 잠잠치 아니하고 쉬지 않겠다는 그 신랑의 헌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사야 63장에 그 하나님의 심판의 열정이 무엇에 근거하고 있냐? 내가 너를 다시는 버림받은 자라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할 것이요 헵시바라 뷸라라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신랑 대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교회를 위해서 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께 그 영화의 스토리에 대해서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서론과 결론을 놓치게 되면 그 헌신과 사랑에 관한 그 스토리를 살인에 관한 스토리로 오해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랑 대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계획을 오해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를 우리는 좀비 영화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랑 대신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때 내 눈이 아름다움 가운데 있는 왕을 보리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함으로 그 하나님의 마지막 때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는 본문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이 마태복음 22장에 많은 내용을 다룰 수 있지만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 마태복음 22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공적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그 하늘 나라가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왕이 결혼잔치를 준비하는 것과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심판주, 왕, 그리고 신랑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 본문에 읽게 되면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을 위해 결혼잔치를 베푸는 왕과 같다. 왕은 자기 종들을 보내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을 불러오게 했다. 그러나 그들은 오지 않겠다고 했다. 4절 왕은 다른 종들을 보내면서 말했다.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내가 잔치를 만찬을 준비했다고 전해라. 황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았고 모든 것이 준비됐으니 어서 결혼잔치를 오라고 하라. 자 여러분 이것이 문맥입니다. 여러분께서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은 지금 문맥이 무엇이냐, 결혼잔치를 준비한 왕,
신랑 대신 왕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러한 왕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5절에 그러나 초대받은 사람들은 들은 척도 않고 제각기 가버렸다.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가버렸다. 6절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종들을, 여기서 종들은 메신저들을 의미합니다. 이 메시지를 갖고 온 자들에게 어떻게 반응하냐? 붙잡아 그들을, 그 종들을 붙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 7절에 그러하자 이 신랑 대신 왕이 심판주로 소개되는 것입니다. 7절 격분한 왕은 자기 군대를 보내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도시를 불태워 버렸다. 살인자들을 죽이고 아마겟돈 전쟁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이 바로 이 결혼잔치를 준비하는 신랑 대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의 결론이 무엇이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마지막 때를 강조하고 마지막 때를 외치냐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를 우리가 외치는 이유는 교회를 강건케 하고 교회를 위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말론적 극단주의가 아닙니다. 종말론에 우리가 자꾸 이렇게 뭔가를 미스테리한 어떤 뭐 팩트를 여러분께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보게 되면 이러한 신랑 대신 심판주에 대한 메시지가 사도들과 또 선지자들의 종말론이요, 예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사도들이 교회를 목양하고자 할 때 교회에게 종말론을 강조하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기도하고 무엇보다 서로를 뜨겁게 사랑할지어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때와 시기에 대한 분별력이 교회로 하여금 뜨거운 사랑과 뜨거운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말하기를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 교회가 필요가 없다고 외치는 이 세대에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 외치는, 교회를 개독교라고 외치는 이러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능히 이길 수 없는 그 심판주 왕, 신랑의 아름다움에 매료된 영광스러운 교회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때를 외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때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마지막 때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이해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